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 지역 도심부 차량 제한 속도가 다음 달부터 하향 조정됩니다. 원문로와 봉화로, 남원로 등 20개 일반 도로는 시속 50km, 상권이 밀집돼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은 구도심과 무실로 일부 등 생활도로와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됩니다. 주요 간선도로인 북원로와 서원대로 일부, 시청로는 현행 시속 60km로 유지됩니다. 원주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교통표지판과 저속운전을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12월까지는 단속 기도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.